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수산 자원 관리학과에서 지금 학과장 맡고 있고, 그 다음에 2년 전에 지금 들어와서 조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만기라고 합니다. 저희 지금 맡고 있는 전공 분야는 수산 해양 생명 자원에 관련된 연구들을 지금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고 있고, 해양 환경에 따라서 수산 생명 자원이 얼마나 다양하게 바닷속에 존재하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학생들하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수산 자원 관리학과 신임 교원 권인영입니다. 이번에 처음 임용됐고, 저는 이제 수산 동물 행동에 대해서 주로 연구를 하는데, 이제 스마트 양식이나 이제 이 수산업에 어떻게 하면 스마트를 접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수업은 거의 수산 분야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과제는 완벽한데 시험은 못 보는 학생 하겠습니다. 뭐 이유 같은 거는 뭐 둘 다 사실 조금 부담스럽긴 한데, 과제를 일단 했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 생각할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준비하는 데 많은 노력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 부분을 잘했다고 하면 시험 못 봤어도 다음에 또 잘할 수 있는 기회나 능력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합니다. 태도는 좋은데 이해를 못하는 학생으로 선택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 수업, 저 수업을 듣는 학생들 자체가 이 학문을 알아서, 이제 모든 걸 알아서 오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이해도가 이제 차이가 난다는 거는 이제 가정해 두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태도가 안 좋을 때는 수업을 진행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아이 컨택도 되고 해야 저도 수업을 이제 흥미롭게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태도가 좋은 학생이 좋습니다. 시험지에 눈물에 젖은 편지 쓰는 학생으로 저는 하겠습니다. 네, 저도 시험지에 이제 눈물 젖은 편지를 쓰는 학생으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유라고 하면 사실 둘 다 어차피 점수 못 나가거든요. 학생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아무리 애국가 쓰거나 노래 가사 열심히 적어가지고 내셔도 그게 부분 점수라도 받으려면 전공 관련된 것들을 그냥 생각나는 거 단어라도 잠깐만 적어주면 충분히 교수님들이 좋은 점수를 다 줄 거예요. 근데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유유 아무리 쳐도 사실상 공식적으로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으니까 의미는 없어요. 근데 아예 백지로 내면 그냥 어떤 마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글이라도 쓰면 조금 낫겠지만 사실 평가는 똑같다. 둘 다 점수 나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백지를 받으면 시험지 평가하기는 되게 쉽습니다. 그래서 좋긴 한데 그 백지를 받았을 때 제 마음도 더 아프고, 그 백지를 내는 순간 학생의 마음도 많이 아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나마 저도 한 글자라도 적어야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이제 수업 시간, 시험 전에 항상 얘기를 하는데, 네, 그래도 좀 그런 이제 자신의 과오를 되새길 수 있는 그런 편지를 쓰면서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은 다음번에는 충분히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요일 수업 없음. 금요일 수업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수업 없음으로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저도 학생들하고 마찬가지로 주말을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조금 빨리 끝나면 주말이 좀 일찍 시작되는 기분이라서, 저도 월요병이 좀 심하긴 하지만 그래도 두 개 중에 따지면 금요일 날 수업 없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월요병이 좀 심하게 앓는 건지, 제가 지금 월요일 1, 2, 3교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힘들고, 사실 수업을 하는 사람도 힘들지만 수업을 받는 사람도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말에 많이 놀아서 그런지 저는 되도록 이제 월요일 날은 수업을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월급 300만 원 주는 학과 교수로 하겠습니다. 사실상 막내를 저 교수 이제 임용되기 전에 한 10년 정도를 했기 때문에, 네, 막내로 이제 계속 지내는 것보다는 학과 교수로 여러 가지를 할 수 있으니까 훨씬 자유도가 높아서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계속 이제 연구실에서 학위 과정 중에서 지도 교수님한테 배웠던 게 마감 시간, 그거 잘 못 지키면 어차피 다 어그러지는 거고 뭐 결과물에 대해서도 인정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그런 얘기를 엄청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어떤 연구를 하더라도 기간을 넘어버리면 제출도 못 하는 거고 평가도 못 받거든요. 그래서 마감을 지키는 게 퀄리티가 낮더라도 저는 더 우선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마감은 꼭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퀄리티는 이제 그 후에 본인의 이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마감 시간 내에 제출을 해야 이제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디 입사 지원서를 내더라도 이제 마감 시간을 꼭 지키는 그런 이제 학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생 100명하고 되면서 훨씬 나았어요. 실제로 작년에 저는 임용되고 이제 코로나 그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위주로 많이 했었는데 그때 소통도 되게 어렵고 학생들도 집중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 환경이에요, 사실상. 그러니까 비싼 뭐 시간하고 금액을 들여가지고 저희가 강의하고 학생들도 배우고 이런 기회인데 그게 거의 의미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100명이라고 할지라도 대면 수업으로 하면 훨씬 더 의미도 있고 재미도 있고 만약에 절반 이상이 자더라도 대면 수업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주 4일 동안 10시간 일하기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뭐 어차피 일이 많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3일만 일한다는 것도 의미가 없기도 하고 계산해봤더니 3일 동안 13.5시간이라면 0.5시간 더 일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4일 동안 10시간 일하기 그게 조금이라도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주 3일 13.5시간 일하기 해서 나머지 4일은 놀 겁니다. 아, 이거는 그냥 고민할 것도 없어요. 전공 시간 6시간 하니까 훨씬 좋죠. 재미도 있고 준비하는데도 더 쉽고 6시간 동안 뭔가를 얘기하는 데 있어서 저도 불편한 게 없는데 타전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약에 실수할 수도 있고 준비하는데도 훨씬 더 긴장을 해야 될것 같아서 전공 수업 6시간 하기가 훨씬 좋아요. 전 타전공 수업 60분 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수업 듣는 사람도 힘들지만 하는 저도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어차피 준비 시간이 비슷하다면 저는 타전공 60분이 더 좋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에서 4분 거리지만 벌레가 많이 나오는 자취방을 살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나는 게 거의 이제 극악의 난이도기 때문에 아침잠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그래서 저녁에 늦게까지 남아있는 건 괜찮아요. 근데 뭐 운전해가지고 4시간 왔다 갔다 해야 된다고 하면 조금 환경이 열악하더라도 저는 잠깐 잠만 자면 되니까 자취방에서 벌레가 좀 같이 살더라도 4분 거리에 살것 같습니다. 저도 제 인터넷 기록을 모두에게 공개를 하는데 누가 궁금할지 모르겠지만 네, 그 공개를 하고 사실 인터넷 없이는 휴대폰도 사용을 요즘에는 못하기 때문에 네, 제가 1년 동안 버티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인터넷 내용을 모두 다 공개를 하는 네, 그쪽을 선택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이렇게 막 준비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뭐 밸런스 게임도 저 사실 태어나서 거의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진짜 오기 전에 둘이 맨날 같이 얘기했던 게 진짜 우리 노잼인데 가가지고 어떡하지? 이제 막 이러면서 오긴 했어요. 사실 지금 답변한 걸 돌이켜보면 뭐 재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도 좋게 봐주시고 저희 신설학과에서 여러 가지 사실 준비해가지고 저희 1학년, 2학년 지금 2학년밖에 없어도 열심히 뭐 같이 학생들하고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스마트 수산 자원관리학과 이름도 되게 길죠. 그래서 저희 스웨덴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수과가 뭐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한다고 그랬는데 저희 과가 이렇게 재밌게 뭔가를 잘 해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만 잘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다음에는 또 이런 기회가 아마 안 불러주실 것 같지만 있다고 하면 또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이런 게임은 처음 해봤고, 그래도 이제 스마트 소환자원관리학과에 이런 교수들이 있다, 그리고 이런 학과가 있다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사실 재미없는 얘기 이제 동안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